자, DB가 일단 3월, 4월 달에 한정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에서 8천 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1월 달, 2월 1월 달에도 아, 2월 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갔는데 최저 보험료. 최저 보험내려간면다 알죠? 그리고 3월 달, 4월 달 한정 암주요치료비가 4다침 6억이 아니고 6.5억. 이 예, 6.5억으로 일단은 바뀌었다. 네. 그리고 암 기타 피부와 갑상선암은 암 주접 치료비가 3천, 타산은 2천인데 이건 괜찮네요. 그래서 2천 말고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장기요양 데이케어 서비스 3월까지또 연장됐어요. 아, 이거 없어, 그만 없어져라, 없어져. 맨날 연장해 맨날 연장. 솔직히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원래 제가 급여는 1등급부터 5등까지만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6등급은 아니더라도 인지지원등급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5등급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 30만원씩 1년이면 얼마죠? 12회니까 360이잖아요. 10년까지 3,600까지 지급해줬어요. 1호등급이 아니고 6등급도 아니고 인지지원등급. 그래서 30만원씩 나왔는데 별로 안 팔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바뀌네요. 자 원바람 전혀 구분없이 5년간 타사은 6억인데 6억 5천까지 하나로 준비해서 올케어 암 주요 지자 출비가 6억 5천만원 그리고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최대 5억까지 그리고 암진단비도 원바람 전이암 각각 8개 구으로 이거는 다 쫓아있죠 이거는 삼성화재나 뭐 어디 k b 나 현대조차 있고 이거 구분 없이 5억도 똑같이 쫓아있고 암 이거는 롯데 88 암보험처럼 똑같이 비교, 비교해서 네, 근 원바람과 전이하만 되죠. 롯데 같은 경우는 재바람이나전 잔존담도 되는데, 그러니까 쫓아내면 확실히 쫓아던가 아니면 어설프게 하지 마시던가. 그래서 나머지는 메리트가 없고요. 그냥 이거 6억 5천과 뭐 아까 데이케어 이제 5등급 이상 인지 지원 등급 에을 때는 6 어, 30만 나오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뭐암네 기타 피부와 비슷하고요. 나머지 종합보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서도 각각 1억까지 네 위에서도 어이러도도 보면은 어, 3천만원인데 타산이 2천었인데 3천만원 그건 355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이거는 1억 이건 똑같네요 그러니까 5억 플러스 원래 타산은 1억인데 이거는 1억 5천 그래서 6억 5천 예, 보험료 한번 비교해서 저렴하면 매우 괜찮겠죠 암 주요치비 최대 6억 5천까지 예, 6억 5천 그래서 정액보상 암치료 받으면 무조건 최대 어떻게 되죠? 암 치료 받으면 5년간 나오는데요. 3천만원씩 5년간 나오는 거 3천만원씩 5년간. 그 1억 5천만원. 네. 그리고 어, 비례보상. 여기도 뭐냐면 1천만원부터 1억까지 있어요. 내가 1년 동안 1천만원 이상 썼다. 1천만원. 2천만원 이상 썼다. 2천만원. 3천 2, 2 0 썼다. 3천만원. 5 990만원 썼다. 10만원 안 돼서 5천만원대의 구간이니까 5천만원. 요렇게 5년 동안 나오는 거다. 네, 어렵지 않아요. 암 주요 치료비, 이게 나와있죠? 네, 폐암이 진단받았어요. 병원비 영수증이, 여기서 보니 1억 8천 나왔으면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보장액이 1,300, 네, 1,000만 원에다가, 여기서 3천만 원, 합쳐서 4천만원 나오는 거고요. 위에 보면, 어, 지금, 어, 제외. 그래 보장 가능 금액이 900이다. 그러니까 1,000만 원안 됐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 나오고 3,000만 원, 3,000만 원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보장 가능 금액이 1,000만 원. 그래서 위에 보면 1,100만 원 병원비가 나왔어요. 1,000만 원 구간이니까 1,000만 원. 또 3,000만 원은 무조건 치료받은 3,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00만 원 진단비처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최대 이렇게 3,000만 원씩. 그 밑에는 6,500이면 6,000만 원 구간이 6,000만 원이니까 3,000이면 일단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진단비와 치료비가 같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700 종신보험, 사망보험 체증, 해양환금 장기유지보너스 이건 뭐 타사랑 좀 7년 시점에서 100% 7년 시점에서 100% 되는 건 거의 없죠 하지만 10년 됐을 때는 10년 됐을 때는 뭐 그거예요 10년 됐을 때는 뭐 똑같습니다 뭐122% 정도 네. 황금률은 뭐 그렇게 자 7년 시점에서 100%네 표준형은 황금률 계속 올라가는 거 무해지는 중간에 없다가 나중확 올라가는 거90% 하지만 10년 시점에서는 105%아 짜다 짜 아유 진짜 자 7년 시점에서 100%는 뭐해 10년 에서 타산은 122%인데 105% 아유, 죄송합니다 취도 이건 별로 좋지 않네요 DB 거는 네 U 알차고 플러스 중심 뭐 이게 괜찮네요 7년 시점에서99% 10년 시점에서124%아 좋습니다 예 이런거 해야지 그래서 아까 봤을 때신한이나 삼성은 몇%였죠? 프로122% db는 124% 요런걸 가입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황금률 99%인데 10년 시점에서124% 요런건 괜찮습니다 5년 이후에 20년동안 사망보험은 계속 체증형 올라가고 장기유지 보너스 7년 시점에서99.9% 1 0 0라별 차이 없죠 0.01% 차이니까 하지만 1 0년치에서 124%면 매우 큰 장점, 간편함까지 있네요. 네, 요렇게까지 있습니다. 경영 정기보험은 뭐큰매수 없고요. 네, 진단비 계속 받는 것도 뭐요렇게 허혈성 내혈관 천만 원, 허혈성 내졸증이나 급성은 아예 가입 안 하죠. 네, 의미 없어요. 네, 보험료. 보험료는 저렴하긴 한데, 내열과헐위만 넣어야지, 딴건 의미 없습니다. 자, 장기 요양, 데이 케어 서비스죠. 3월 말까지 30만원. 30만원이나, 중증, 제가 50만원. 중증회사 시설도 50만원. 요렇게 있고, 보험료도 30만원만 넣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10년간 나온다 30만원. 3600만원. 오로지 지금 5등급 이상. 예, 그래서 인지 지원 등급이 보장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그래서 암 진단비 1년 이내에 1450 100%, 100% 황금률도 12% 0뭐암 보험도 괜찮고 독감까지 20만 원 같이 넣어도 장점이 있다는 거.